안녕하십니까. 정 교수님, 박신님, 제이님,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게? 다시. 그냥 가, 좀. 그냥 가, 좀. 배를 빠졌 그냥 가. 아, 지금. 그냥 가. 아, 지금. 박신님, 오늘. 오늘. 그 불의에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네. 문제가 생겼어요. 다리와 팔과 다리에 네 양해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님 네. 오늘 그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이클이라고 해주세요. 네, 사이클. 100m 앞에 있는 자동차와 부딪힐까봐 혼자 급히 피하다가 네, 피하다가 네. 꼬꾸라졌습니다. 네. 네. 차는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제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 왜 저래? 이것이 현실이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한 2주 쉬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네. 땀 빼고 있었어요. 네, 너무 너무 덥죠. 오늘도 며칠 시원하다가 오늘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너무 너무 꿉꿉해가지고. 실외에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8월 내내 지금 우기가 네. 되고 있죠. 네, 연로하신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연로하시다니 역사적인 분이죠. 아, 그럼요. 아, 나 아직 그 정도 아니야. 역사이다. 네, 저기 뭐냐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네. 제이님 이름도 까먹었네요. 네. 제이님 네. 우리 중에 유일하게 휴가 갔다 오신 제이님 저쪽에 안면도까지 안면도인가? 거제도 아니었어요? 안면도 네. 거제도였다가 아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구름 한 점 없고 그래서 뭐 하고 놀았어요? 구름은 여기도 없었는데 없었어. 느낌이 달라요. 아니 뭐 하고 놀았어요? 예. 아 그것까지 말씀드려요. 네. 아니 뭐 하고 놀았냐고. 답사했겠죠. 답사. 아, 예. 답사도 하고. 네. 예, 물놀이도 좀 하고. 네. 네, 어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리고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수로를 뚫으면서 분리된 거라 아마 그 역사야 현장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장치고. 네 이제 알았네요. 아니 나도 저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었다는 건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와, 역시 교수님한테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러 간 게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해외 동포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역사 특강을 하고 왔어요. 근데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모였어요. 영국, 뭐 독일, 카자흐스탄. 우리 교포? 네, 동포. 근데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도 배우고 실제로 이제 한국어를 잘 구사를 하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단군 신화조차도 못 들어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군이란 이름 자체를? 네. 아니요. 단군 신화 자체를. 그러니까 곰, 호랑이 이것도 모르는? 네. 거의 뭐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런 고유명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 모르고 하는데 어제는 우리 국통맥을 알려줬어요. 사실은 이제 조선 전에도 나라와 역사가 있었다. 이제 알려주니까 굉장히 이제 놀라워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도 뭔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끝나고는 이제 연락처까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뭐 대학원생도 있었는데 사학 전공을 하는데 증거가 되는 문헌들. 우리 한국사. 네. 한국사를 전공한다? 네. 아. 문헌들을 알고 싶어 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예, 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연락처를 달라고 한 사람이 남학생이었나요? 아니요, 여학생이요. 여학생이었어요? 네. 왜 그럴까? 안면도 얘기해서 급! 내가 일도 한다. 도대체 뭐라고 했다. 네, 일도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내 처지를 생각하니 좀 갑자기 멜랑꼴레해지네. 왜요? 선님은 아, 네. 참 뭐 하셨어요? 아, 저는 더위와 싸웠습니다. 네, 더위와 싸우면서. 그래서 다래끼가 나셨어. 맞습니다. 아, 네. 2주 동안 불가피하게 쉬었는데요. 저는 안 물어보세요. 사고 났잖아. 네. 난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죠. 사고가 아닙니다. 네. 아, 그럼 박신님 뭐 하셨어요? 아, 저는 어제 고궁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아. 고궁박물관에 요즘에 그, 어보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어보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7월에 가져온 어보가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 그거가 있는데 그게 덕종 어보입니까? 아니, 그거 말고 2015년에 이제 들여왔을 때는 이제 진품이라고 했던 덕종의 네, 어보가 있습니다. 네. 임금님 도장이죠. 그렇죠. 네,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들어와 보니까 1924년에 재제작한 모조품이었던 거예요. 네. 물론 그 재제작한 것을 다시 봉안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가 이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기 때문에 그럼 거의 힘이 없는. 몇 년 뒤쯤이 되는 거예요? 뭐 몇백 년 전. 아,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500년 그 조선 역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그 종묘 도난 사건이에요. 종묘에 있는 어보가 도난당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새로운 걸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친일파들이 있는 제작소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분실이 된 게 2015년에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이걸 문화재청이 진품이다 라고 그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알면서도 그랬다고 하던데.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니까 1년 뒤에나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최근에는 그걸 숨겼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환하는 그 어버와 함께 슬그머니 전시를 하고 슬그머니 거기다가 이게 1924년에 재제작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온 그 어버와는 격이 틀리다 같이 전시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이제 철수하라 이런 뭐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친일파 문제 라든지 이 조선 일제 강점기의 그런 문제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으세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방미 후에 갖고 온 그 어버도 모조품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그건 아닌가요? 네네. 제가 잘못 봤나? 그거는 진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제작품이라는 게 뭐냐면 분실되거나 뭘 이제 했을 때 재제작을 하는데. 똑같은 재제작품이라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조선왕조시대에 재제작을 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네네네. 보통은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에 제작을 한 것은 문화재로 치질 않습니다. 치질 않기 때문에 1924년에 지금 이 제작한 것도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전시를 한 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때 잃어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완용의 아들이에요. 이항구라고 해가지고 항구 있죠. 목포는 항구다 항구. 아, 네. 네. 그 이완용의 아들 이항구라는 사람이 그걸 분실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뭘 하냐면 골프를 치러 가요. 아.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나 언론 기자들이 이거 무슨 일이냐 지금 이럴 때 무슨 골프를 치냐라고 했더니 언론 기자들을 모아놓고 골프를 치면 어때서 그러냐. 그 뭐 지금 쓰지도 않는 그 가치 없는 걸 갖다가 값어치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어보를 격하하는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보를 재제작했다라는 거죠.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 심각하네요. 네, 그 충북에 물난리 나가지고 물난리 났는데 그 도의원인가 그 해외 연수 가서 욕먹 그거는 게 저기 약관이에요. 뭐 그렇죠. 보통 하시는 얘기죠 그놈들한테. 지금이나 진짜. 예나 뭐 골프 치러 가는 외유하는 거나 네. 같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열받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지 문화재 문화재 연구소? 네, 네, 조선 뭐 미술 제작소. 네, 조선 미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해외로 이 밀반출된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엄청 많거든요. 네, 네. 수십만 점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이 여기서 제대로 파악하는 건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반도 지금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를 환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노력 안 하는 국가 단체 중 하나가 이 문화재청이에요. 우리나라. 실적으로 요즘에 이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다시 반환되고 있는 것들은 문화재청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민간 단체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해서 뭘 이뤄놓으면 가서 숟가락 얹고 마치 자기들이 노력한 것처럼. 거기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청이에요. 이것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네, 문화재청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요새 시대 정신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뭐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해도 여러 가지 뭐 조직적인 또 국가적인 그런 적폐들 때문에 일을 못 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다면 문화재청도 이 시대 정신에 발맞춰 가지고 정말 식민지 시대 때 또 그 외의 시대 때 우리가 수탈당했던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그 문화재청이 꼭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궁박물관도 거기서 이제 덕종 어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와라라고 또 얘기를 했죠 한마디. 누가? 제가.
어, 나와라. 예. 네, 그 나와라. 아, 문화 나와 주세요가 아니고 나와 주세요가. 아, 그랬어요. 문화 해설사님인가 있대요. 회의를 네네. 하고 있대요. 네네네. 그래서 아, 지켜보 이제 뭐 좀 기다렸어요. 좀 보면서.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내 번호도 주고.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 문화 해설사님이 신인 줄 알고 전화를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아닌 걸 알고. 네. 아, 일본만 같아도 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모르는 걸 드러날까 봐 네. 그러는 건지 도무지 너무 이게 소극적이에요. 네, 우리 스스로도 그 각자가 이제 속해 있는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네. 이 열정이 없다는 네. 거죠. 관성에 좀 찌든 면이 아무래도 있기는 하겠죠. 네.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 한 2주 정도 쉬다 보니까 근황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우리 다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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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수님 빨리 박수 쳐주세요. 아니, 왜 아,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박수를 안 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유진 2009님은 그전에님인가? 네, 그전에도 10만원 아, 네. 네, 후원해 주신 분인데요. 그렇죠. 이분이 5만원을 또 후원해 주셨어요. 박수 와. 안 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공간조아님, 공간조아님, 지난번에 감사드린 분인가요? 아, 아니요. 저번에 아, 이제 네. 후원 어떻게 하는지 아, 문의를 주셨었는데, 네. 이제 어떻게 아시고 또 에피소드에 네. 5만원을 후원해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힘을 팍팍 밀어주고. 네네네. 네. 아, 저, 지난주 불방 이유가 노후된 장비 때문이었잖아요. 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댓글 이제 써주셨는데요. 23일 날. 네. 하수르님. 하수르님? 네, 하수르님 그 후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네. 또 10만원 주셨고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공간조아님 아까 5만원 말씀드렸지만 또 3만원 추가로 해주셨고. 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태백산 한백언니 또 2만원 후원 네. 주셨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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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제 하루속히 빨리 후기도 달고 네. 그렇게 이제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디얼파크님이 네. 아이튠즈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팟빵 서버 저희가 옮기는 조건으로 아이튠즈도 자동 업데이트를 요청을 했는데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팟빵 그쪽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세요. 제가 꼭 각골 명간해야 될 말씀을 또 적어주셨습니다. 카메론님. 사회자분 응응거리는 것 너무 거슬려서요.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 또 올라왔어요? 네, 또 올라왔습니다. 네. 인기예요, 사님.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응삼이가 될 지경입니다, 지금. 넘버3가 아니고요. 네. 은근히. 네. 이게 그러니까. 관심이 많단 얘기인데. 아니, 그게 과거 최초 에피소드 때 보면, 제가 들어도 제 목소리가 거슬리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이 질문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일신 우일신에서 응삼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 미국 애틀란타에 살고 계신 분께서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격적입니다. 네, 이민 온 지가 23년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민 가셨을 때 미국 아틀란타로 이민 가셨을 때 이민 가방에 한국 고등학교 국사책까지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심산으로 여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 격려해 주시면서 친일파 매국 사학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박신님. 네. 네. 블랙리스트 한번 예. 네, 띄워 주십시오. 네.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서 해야 될까요? 네, 네. 많아?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방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한 주 쉬었지만 숨을 한번 고르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 오늘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자, 시사 한번 잠깐 시사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근황이었고 네, 시사 근황이었고. 주로 우리 박치님이 근황에서 네. 이렇게 좀 낀 건데 시사를 해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젠가 이틀 전인가 기사가 떴어요. 또 한글래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글래입니다. 네, 아 제가 근데 약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제가 한겨레에 대한 실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한겨레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특히 우리나라 민족사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네. 지금 뭐 한겨레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섯 주째인가 그래요. 네,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연재를, 네. 연재를 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 얘기하는 이제 젊은 사학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한겨레 지금 편집장이 길윤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편집장을 보면은 SNS를 보면 계속해서 아 이런 거 올라왔다. 오 이번에는 이걸 올렸다라고 하면서 매번 이렇게 도전적인 자세로 아주 이상하고 매국적인 그런 칼럼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최근 것만 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한번 모아 가지고 한번 얘기할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엊그제는 한국과 중국 국뽕은 통한다라고 네. 하는 또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왔는데요. 참 제목도 참 저질적입니다. 저질이죠. 사실은 이 국뽕이라고 네. 하는 말이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DC나 일베 이런 데서 처음에 만들어진 말이고 네, 네. 이 뽕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 무슨 뽕이니 국뽕이니 뭐 하면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단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타이틀로 썼어요. 타이틀로 네. 예,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도 물론 그 편집장 자체가 자기가 칼럼을 쓸 때도 보면 국뽕 사면대라고 해가지고 이 국뽕에 독립운동가를 집어넣었어요. 아. 사면대 네. 그렇게 해서 뭐 독립운동가들도 국뽕이다. 민족사학자,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을 국뽕 사면대가 지금 막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럼 이 길윤형이란 이 작자는 자유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겠네 스스로. 차라리 일본이 약간, 지금까지 네. 지배를 해가지고 일본 국민이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강할 수도 있겠어요. 약간 무정부주의자인가? 아니 일본에 좀 많이 뭐 놀러 갔다 왔든지 특파원으로 갔다 왔든지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일본 친화적인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고대사에 관한 어떤 사관이라든지 이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을 나도 이런 걸 가지고서 같이 분노한다 분노하는데 왜 나를 갖다가 뭐 친일이라든지 식민 사관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그 약간 예. 제가 보는 게 제정신이 아니네. 그 사람 반론을 펴거나 그 반론을 또 메일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그렇겠죠 당연히.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사실 언론인이라면은 뭐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건 또 답변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무시하는 행태. 그건 다 이런 쪽이 다 부류가 다 똑같다. 네. 왜냐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 반성하지도 않고. 예. 그런데 자기 연재하는 글은 SNS에 올려서 막 광고하듯.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고집이라는 게 뭐냐. 그거 하나 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 김정숙. 보통 언론에서는 네. 다 여사라고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네. 뭘로 할 거냐라고 영부인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여사로 하자. 네.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이렇게 합의한 네. 바인데 뭐 김정숙 여사도 그렇게 네. 칭해달라고 하고 한겨레 21은 김정숙 씨 모두 씨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처음에 여사라고 잘못 썼어요. 어느 기자가 한겨레도 이제 여사라고 썼구나라고 했는데 수정했어. 씨로 여사를 쓴 거를 수정을 해서 그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되면서 아 한겨레가 참 주관이 있구나 뚜렷한 그런 것을 이 역사에 있어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번 처음에 이게 단군을 표지로 해가지고 사이비 역사학이니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다가 그걸 된통 맞으니까 네. 얘네들이 또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네. 나간 거예요 편협되게. 그러니까 그럼 한겨레 거기가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좌파적인 기질로다가 사회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잡글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예 그냥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네. 지금 편집장 이전 편집장이 뭐라고 했냐면 문빠드라 덤벼라. 아, 그 사람입니까? 네. 아. 네. 전 편집장. 아. 이번 편집장은 또 뭐야
환빠드라 덤벼라? 국뽕드라 덤벼라? 뭐 이런 식이죠. 아, 진짜. 어쨌든, 예. 네. 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거 하면 길어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뭐, 거듭되는 말이지만, 왜 학문을 학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일제가 민족사건, 민족정신, 민족종교 이런 것들을 탄압할 때 썼던 그 방식 그대로 학문을 학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이비 역사라고 매도한다는 이 태도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리나라 학문의 네. 문제점이 뭐냐면은 문화, 학문, 사대주의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공부하면 미국 그 학문이 최고고 유럽에서 배우면 유럽이 최고 일본에서 배우면 일본 게 최고고 당장 우리나라 그 학자가 새로운 걸 학설을 내면은 무시해요. 네. 근데 그 외국에 뭐 제대로 우리나라 정통하지도 않은 사람이 만약 얘기를 하잖아요. 한마디 하면 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냥 칭송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논리를 비판하고 제대로 된 걸 갖다가 딱 그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또 까요.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네, 이 학문 아, 하는 이 지금 네, 성, 폐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을 쌓아놓고 네.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가 그들만의 리그 네 그렇죠 네, 네, 그거를 네. 이,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학문 네. 많은 분야에 있어가지고 네. 그런 행태가 드러나고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조금 진보적이라고 자칭 타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그런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몇천 년 전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 그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다. 뭐 평행성이 뭐 낭낭이 있든 없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건 무슨 상관이냐? 몇천 년 전 일인데 그러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역사의 포커스는 이제 근현대사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적 불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지금 이 고대사가 왜곡되고 또 막 찢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자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을 좀 봐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현실을 보더라도 이걸 입체적으로 봐야 네. 우리가 네. 이 현대사의 적폐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면은 결국 역사의 문제고 그것도 현대사, 근대사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고대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네. 우리가 알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네, 네. 너무 이렇게 시야를 좁게 보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을 알려고 하면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알아야 되고, 또 일제 식민지 시대를 알려고 하면 또 조선 말의 국내외 상황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고대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국정교과서 폐지를 주장하잖아요. 네네. 그건 모두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죠. 근데 그 국정교과서 이전의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일제시대 조선사 편수에서 그려낸 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국정교과서거든요. 네, 그게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프레임은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고 그 일제시대의 국정교과서는 조선시대 유학에 의해 만들어진 그 국정교과서 그게 있어요. 우리 사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서령으로 이렇게 그랬죠. 50년 동안 모아서 다 그건 다 없애버리고 그들만의 어떤 사관을 정립했던 그 국정교과서에 또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틀을 모르고서는 그냥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근원적으로 잘못된 어떤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지 못하는 거죠.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트로가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볼 주제, 본격적인 주제. 바로 배달국의 문화 3대 영웅 태호복희 염제신농 치우천왕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인문지조, 인문의 할아버지 태오복희 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오복희 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살짝살짝씩 이제 알아봤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태오복희 씨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태극기하고 네. 네. 잘하네요. 네. 제가 공부 좀 했나요? 네. 네. 배달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배달의 민족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의 대부분의 그런 기초 토대가 이때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쯤입니까? 거의 한 5,500년 전이죠. 5,500년 네. 전? 네. 5,500년 전에 이 배달국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의 기초 그 뿌리, 근원이 이미 체계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신 3대 영웅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손꼽을 수가 있는데 그 세 분이 바로 태오복희 씨, 염제신농, 치우천왕입니다. 근데 저번에 저희가 이제 한국조폐공사에서 치우천왕 메달을 발행한 기념으로 치우천왕에 대해서는 집중 조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이제 태오복희 씨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그런 대표적인 국기죠. 태극기 하면 대한민국. 대표적인 국기가 아니고 국기죠. 그렇죠. 네. 선생님 네. 잘 지적하셨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기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네. 왜냐하면은 태극기처럼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은 거의 뭐 유일하다고 봅니다. 네. 의미가 깊은 만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참 그 문제에 부끄러웠던 게 뭐였냐면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그 이제 교양으로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캐나다에서 교환 강사로 온 그 여 강사가 있었어요. 네네. 여 강사가 첫 시간에 이제 자기네 캐나다 국기를 딱 꺼내놓고 설명을 막 해줘요. 해주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설명해 달래요. 아. 근데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 누구도 이 대답을 못했고 저조차도 이제 이 대답을 네. 설명을 못했고 심지어는 거기 같이 이 참관하고 있는 교수조차도 설명을 못한 거예요. 거기서 제 스스로 이 부끄러움과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제 자신이 그때. 언제 대학교 때요? 대학교 1학년 때. 심각하네. 아닌 것처럼. 본인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죽음멍 찾고 싶어요. 지금 막상 또 설명하라고 하면 좀 약간 뻥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긴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긴. 근데 피상적으로는 배우고 이것을 온전하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맞아요. 단순하게만 배웠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모양 정도로만 그리는 거 한번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네. 하고 이제 국내 다닐 때 설명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정도만 하고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아니면 국민 교육으로서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제 녹음할 거는 태극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제이님? 네, 네. 네. 근데 그 캐나다는 국기가 의미가 뭐래요? 그게 그 단풍잎처럼 생긴 그거잖아요. 단풍 나무가 많아서 그냥 그게 상징이 된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그 교환 강사가 우리 캐나다는 단풍 나무가 많아서 국기가 단풍이다 이렇게. 그 단풍 엄청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명한 게 그 단풍이를 보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캐나다가 그래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메이플이라 해가지고 메이플 네. 뭐냐면은.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시럽이에요. 달짝지근한데 이제 그게 유명해.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단풍나무가 많아서 국기가 단풍나무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약간 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우주를 담고 있다. 아 그래요? 세계 국기 중에서 철학을 담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해요. 우리나라 국기만이 이 우주를 담고 있고. 갑자기 또 궁금하네. 그럼 일본 국기는? 그거요? 그거 태양이잖아. 네. 네. 그리기가 쉽죠. 그것도 약간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그건 아닌가? 그냥 뭐 해 하나지 뭐. 그런가? 해가 떠오르는 곳에 있어서 네. 해가 떠오르는 뭐 알겠습니다. 그 나라야. 쓸데없는 그 상상력은 아니, 그만 말이하고. 네. 태양의 나라인가? 뭐 태양의 제국. 예. 네. 그 일본 제국주의 시절을 다룬 미국 영화 있었거든요. 태양의 제국. 그 톰 크루즈 나왔던? 아, 그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옛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극기 한번 알아보죠. 제이님. 네, 네. 보통 이제 태극기 어떻게 만들어졌냐 했을 때는 박영효라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네. 그래서 1882년에 박영효라는 분이 고종의 명을 받았죠. 고종이라는 분은 우리가 보통 우유부단하고 뭔가 결단력이 부족한 그런 유약한 왕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좀 재조명을 할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고종 임금이? 예. 왜냐하면 조선이 거의 국운이 다 망해서 쇠해가지고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 사실은 우리는 하늘을 모셨다. 하늘을 모신 그런 천송국가다. 이것을 이제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때도 원구단을 세우셔서는 다시 하늘의 제를 지내는 문화를 복원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유물 이렇게 답사를 해보면은 거의 다 땅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늘을 모시고 하늘의 대행자를 했었던 우리 민족의 그런 위상을 다시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의 국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명을 내리셨겠죠. 네. 박영효 그분께서 지금의 태극기의 원형이 되는 태극문양을 중간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건공감리 4개를 넣은 그런 태극 4개 도안을 이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태극기로 이제 국기로서 이제 제정하고 고종께서는 1883년에 이제 공포를 하셨죠. 그런데 국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안이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국기가 약간씩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기 통일 양식이라는 거. 국기는 이렇게 이제 만든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군요. 예, 매뉴얼이죠. 네. 예, 매뉴얼을 이제 공포를 했지만 사실 임시정부의 힘이 그렇게 이제 파급력이 약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서면서 1949년에 10월 15일에 국기 제작법 고시를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뉴얼대로 정식 안대로 국기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공표가 되어 있는 거죠. 태극기가 이렇게 오염됐다. 갑자기 김치 국물을 쏟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빨 수가 없는 거죠. 규정상. 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맞죠? 태우는 게 맞죠. 예, 상식이죠. 맞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빨지 마라.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빨지 마라. 네. 좀 전에 그 제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박영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1882년이 아마 이제 태극기가 제정되는 중요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몇 년도요? 82년. 1900? 1882년. 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이님이. 네. 네, 죄송해요. 1882년. 네. 박영효가 네. 고종의 명을 받아서 그때 이제 태극기를 들고 이제 뭐 8월 14일인가요? 그때 이제 고베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머무는 숙소에다가 개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태극기가 처음이냐라고 했을 때 1882년 이때는 8월인데 5월 달에 이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었어요.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선 미국인가요? 그렇죠. 네네. 미국과의 어떤 수호 통상 조약이 있었는데 이때 태극기 도안이 발견이 됐습니다. 2004년에. 네. 2004년에 미국 해군부 해상국의 자료에서 보면은 바로 그 이응준 태극기라고 합니다. 이응준? 이응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응준이라는 역관에게 이제 국기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또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응준 태극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뭐 지금 보실 수는 없지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제가 이게 딱 보니까 건공감리의 위치가 딱 90도를 돌려놓으면 지금 태극기예요. 아, 이거를 네. 딱 보이는 것을 90도 돌려놓으면 지금 태극기 어떤 네. 모습이 되는 모습으로 해서 조금 이게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단 태극이 중앙에 있고 사괘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과정이 1882년에 있었고 그 중심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고종이 명을 내리고 고종이 이것을 어떤 것을 요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크게 이렇게 미쳤다.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극기를 그리고 국기, 그 다음에 뭐 애국가를 또 이렇게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원구단을 설치하고 하면서 어떤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가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고종 황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태극기가 이 고종 때 불쑥 생겨난 거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분들 많은데 조선 시대 왕가 문양이 오야꽃이거든요. 오야꽃. 아 오야꽃. 네. 네. 이씨라. 네네. 이씨라. 아 네네네. 오야. 그러다로 태극기가 종종 등장을 해요. 조선 시대의 그 의궤라든가 걸 보면은 심심치 않게 이 뭐 많이는 찾아지지는 않는데 몇 개가 이게 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 시대에 태극을 그린 그 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고종 때.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갑자기 이걸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쓰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생겨난 거죠.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는 태극 모양을 갖고 뭐 깃발의 형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디자인 이런 건 없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에서 태극을 쓰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아쉬워한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죠. 네. 듣긴 들었는데 그 중국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청나라는 네. 아마 용일 거예요. 황용으로 알고 있는데 황제니까 네. 자기네 황제를 자처했으니까 그런 깃발을 쓰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고종에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조선 책략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청의 용기를 너희들도 써라 라고 하는데 너희는 청이 우리나라한테 얘기하기를 네, 용깃발을 너희 국기로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데 너희는 파란색 뭐 이런 식이죠. 파란색으로서 우리는 그걸 쓸 테니까 너희는 동쪽에 있으니까 파란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발톱은 네 개로 해라. 아, 그랬죠. 발톱 네 개. 왜냐면 발톱 다섯 개를 쓰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는 천자국가는 다섯 개를 쓰고 너희는 네 개를 쓰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경복궁에 가보면 고종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그 경복궁 근정전에 가보면 발톱이 일곱 개예요. 일곱 개. 그때 이미 청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때라 우리가 진짜 황제국이다 그래가지고 다섯 개도 아니고 일곱 개. 근데 그 바로 뒤에 있는 이제 사정전을 가면 용 발톱인데 네 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개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 우리는 뭐 독립국가다 이거죠. 청의 깃발을 따라한다고 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태극과 그런 태극기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극 문양하고 이 팔계가 같이 등장하는 거는 중국에서는 송나라 이후에 그 문헌의 이제 도안으로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같이 나타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따로 이게 팔계면 팔계, 태극이면 태극. 근데 중국에서는 이 태극 문양도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사용을 거의 안 했어요. 오히려 태극 문양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오래된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태국권 이런 거 생각하면 네. 거기서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세계 최초의 태극 문양이 우리나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신라 가문사지에 682년에 제작된 그 태극 문양이 가문사지 절에 보면 절터에 예예 거기에 있거든요. 태극 문양이 있고 그런 오래된 태극 문양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태극 문양 중 하나가 삼태극 문양이잖아요. 삼태극. 네네. 노랑색 들어간 거. 중국에서는 이제 전혀 안 쓰죠. 삼태극 문양은. 환단고기. 네, 말씀하십시오. 사괘는 팔괘에서 뽑았잖아요. 근데 그 팔괘의 그 문양도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오래됐어요. 중국보다 한 500년 오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그 지반현에 있는 그 오해분 사호묘 고구려 벽화 거기에 보면은 그 고려인이 팔괘를 이렇게 그리는 그 장면이 있어요. 벽화 같은 고구려인이 고구려인인데 뭐 조이선인 같은 사람이 짝대기를 가지고 뭐 땅에다가 낙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팔괘 보면 문왕 팔괘예요. 문왕팔계에서 그게 명확히 나옵니까? 그려져 있습니까? 있어요. 고구려 문왕팔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오해분 사호묘에 있는데 그것이 중국에 있는 그 기록된 팔괘보다 500년 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보통 이 팔괘가 소광절 선생 얘기하는 송나라 때 그 팔괘가 이렇게 사실은 그 전에 있었지만 복희팔괘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때에서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훨씬 더 앞서 있다 팔괘가. 그리고 고구려가 땅에다가 이렇게 팔괘를 그렸으면 팔계 공부를 했구나. 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태오복희 태극기 하면서 다시 태오복희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태극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태극기의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요? 태극기의 창시자라기보다는 네. 태극의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 태극의 네. 원형. 네. 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도 뭐 우주의 철학 그런 이런 사상을 담은 국기로는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상징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태극이라는 거는 이 우주가 음양으로 되어 있다. 음양으로 뭔가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생성되고 변화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건공감리 4개는 사실은 테오부키 씨가 그으신 8괘 중에 4개를 뽑은 겁니다. 네.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건공감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 순서대로 하면은 하늘 땅 달과 해입니다. 건공감리 순서대로 하면 그리고 또 뭐 하늘 땅 물과 불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근원이 되고 모든 만물의 바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캐나다 국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정 교수님이 풀이하는 또는 정의하는 태극기란 뭘까요? 사장님의 수준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돼. 아니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아까 이제 제이님이 이 태극에 대해서 이 음양이다. 또 하늘 땅 해 달 또는 뭐 달 해 물 불 하늘 땅 물 불.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돼 가지고 이렇게 변화해 가는 원리 그 법칙 이것이 이 태극기 속에 들어 있다라는 정의는 약간은 이제 그 머리에 그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이제 얘기 시작할 건데 그래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미리 물어보려고 그랬지. 그럼 뭐 태극기만 따로 놓고 또 설명을 또 한참 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설명은 우리 제이님이 잘하거든요. 어디서 토스질이야? 근데 사실 이 태극기를 네. 태극기를 얘기를 할 때요. 태극기의 유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 유래는 하나는 뭐 박영효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누가 먼저 썼느냐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거기서 이 태극하고 사괘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중국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해요. 암묵적으로 이걸 얘기를 안 해요. 네네. 그 결국에는 중국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잘못 배우신 네. 분들은 그거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퉁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성향이 그냥 몇 년도에 누가 처음 썼고 뭐 이런 것만 강조하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얘기 안 하고 태극에 대해서 사괘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게 설명에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설명하는 네네. 게 없고 최근에 들어와선 주역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계통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간혹 복희 씨하고 연결시켜서 논문을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이제 그 전체 하나의 문화적인 인문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까도 그러니까 어쨌든 피상적으로는 배워요. 한 번은 꼭 그렇죠. 네네. 그려보기 뭐 이런 네,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은 네. 보긴 해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가끔 좀 똑똑한 분 선생님 계시면은 이제 그리기도 이제 뭐 시험 문제 내기도 하시고 네. 그런 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돼서 태극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대로 가서 연결시켜서 그 가르치는 분은 없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이님 잠깐 터치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은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을 탐구하고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태극기다라고 정의를 가볍게 해보고 나중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해석을 또 우리 정 교수님, 박 씨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님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제가 좀 기억력이 좀 딸려요. 아, 기억력과 그런 관계 없죠. 또 우리 또 그 정 교수님이 문화와 역사를 바라보는 이 통찰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좀 덥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태극기의 태극과 사괴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태호복기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네, 태호복기 씨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 인물이신데요. 이분은 배달국의 왕자세요. 그러니까 5대 태후의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십니다. 배달국의 왕자이시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사망오제 중에 한 분으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태호복기 씨께서는 많은 문명의 그런 토대를 마련을 이미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제 8개 중에서 4개를 이제 뽑아서 공공감리를 태극기에 배치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8개를 그으셔가지고는 주역의 창시자가 되시죠. 그래서 주역의 뿌리가 되시고 결혼과 또 성씨 제도를 만들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를 제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뭐 농경이라든지 목축 이런 문화를 이제 시작함으로써 정착 시대를 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한번 더 알아볼 텐데 태호복기 씨가 또 건축술에도 뿌리가 되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많은 다각도의 그런 인류 문화의 근간을 세우셨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배달국의 왕자이시면서 동시에 동이족의 시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태호복기 씨가 사망오제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중국은 자신들의 그 뿌리로서 그리고 화족의 시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농경 5,500년 전에 농경 가축 사육하는 거 의학 또 시간 별자리 천문학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건축까지 하셨으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생활 문화의 거의 모든 것을 기반을 다 이분부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네. 이제 인류 문명이라고 하죠. 인류 문명의 어떤 그 시조다. 시조가 되시는 아, 겁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네. 중국에서는 인문지조라고. 그 네. 인류 문명 맞나요? 어쨌든 인문지조 이렇게. 인문이라는 게 인류 문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인간 생활의 네. 모든 그런 그 기반이 되는 네. 이 문화와 물질. 네, 네. 이제 그걸 총칭해가지고 인문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농경, 가축, 의학, 뭐 천문학, 건축까지 했으면 뭐 거의 그렇게 불러도 과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의학이라고 네. 하면 우리가 염제신동 씨가 시조로 이제 생각을 뭐, 하시지만 네네. 실제로 의학의 또 그 또 다른 기반을 또 마련하신 분이 태호복기 씨. 네. 태호복기 씨 하면 또 침술의 시조다. 아, 네, 침. 침 맞고. 네. 저는 침을 좋아해요. 네.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세 끼를 먹잖아요. 세 끼. 하루 세 끼. 삼시 세 끼를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해진 게 이 태호복기 시대. 아. 그때 보니까 백성들이 아무 때나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여섯 끼도 먹고 일곱 끼도 먹고 배고프면 먹고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건강도 해치고 그래서 하루에 세 번만 먹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그 기틀을 그때 아니 근데 그게 예. 문헌에 남아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중국 문헌에 의지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100% 다 그분이 안 했겠죠. 아, 네. 그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면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팔괘 자체가 이제 우주의 원리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그것을 상징 체계로 세우신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류의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문명에 그 원리를 다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경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사실은 하나의 원리로 다 이제 상통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조금씩 다른 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 그런 근본 원리를 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인문지조, 인문의 뿌리 대신 이 태호복기 씨가 아까 제이님이 동이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박씨님께서 태극기를 얘기하다 보면 그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이거 중국 거잖아, 이거 중국 철학이잖아라고 오해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실제적으로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팔괘 태극 이것의
그리신 원조, 네 그리신 태호복희 씨는 바로 동이족이다. 예, 동이족이라는 네. 거죠. 그게 이제 뭐 중국 역대 제왕록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태호복희 씨의 성은 풍이며 고대 동이족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중국 학자 이제 부산연의 이하 동서설에 보면은 태호복희 씨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다. 네, 중국 이렇게. 학자가 얘기하기를 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이제 회남자라든지 이런데 보면요, 태호복희 씨가 다스리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동방의 극은 갈석산으로부터 해 뜨는 곳 부목의 땅 청포수목의 들까지 이른다. 태호 그분이 다스리던 곳이 1만 2천 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에서 보면은 아 태호복희 씨가 아,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기 사망 봉기에 의하면요. 복희 씨의 어머니는 화서인데 뇌택에서 대인의 발자국을 밟고 나서 성기에서 복희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뇌택에서 뇌라는 것은 이제 주역에서는 동방을 뜻하거든요. 진방. 그러니까 이제 동쪽, 동이족 계열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신비로운 탄생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을 하거든요. 일연 스님께서.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기, 사마천이 쓴 사기는 오제봉기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망까지 들어가면 동이족이 뿌리라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망은 얘기하지 않고 오제봉기로부터 해서 황제 언언을 천자로 삼았어요. 사망 봉기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사마천 이후에 한 70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한 당나라 정도 되는데 당나라 때 이제 사기 주석서를 쓴 사마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정이 이제 사기 세근을 썼는데 사기의 그 3대 주석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과감하게도 사기의 사망 봉기를 부기를 합니다. 부기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 주석서에 뭐 사망 봉기를 추가로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원문에 덧붙여서 쓰는 거죠. 그 원문에다가 사망 봉기를 넣는 거예요. 사기 판본을 보시면은 오제 봉기로부터 시작하는 사마천의 사기도 있는데 간혹 보시면은 사망 봉기도 얘기를 하는 사기도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정확하게 알게 됐네요. 근데 여기 뭐 사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보면요. 이 복희 씨는 사망 오제 중에서 사망이에요. 삼황, 삼황이거든요. 그래서 세 명의 황제 그렇죠. 중에 한 분이다. 삼황인데 네. 이 삼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삼황을 복희 여화신농, 복희 신농 공공, 복희 신농 추균 또는 복희 신농 황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 사마정의 삼황 본기에 보면 복희 신농 황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가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이 두 분이 계시죠. 복희 신농이거든요. 두 분은 복희 신농. 네.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황제를 거기다가 이제 껴넣는 정도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의 중국 문화에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세 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복희 씨와 또 신농 씨 이런 분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망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중국에서는 지금 이 삼황으로 모시는 태호복희 씨가 사실은 동이족이었다. 우리 민족이었다. 네. 라고 얘기하면 그 한결에는 국뽕이라고 하려나? 아마 그 아까 우리 박씨님이 부산연을 또 얘기했잖아요. 네. 부산연 얘기했으니까 더 네. 봐라 부산연을 떠받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네. 그건 또 네. 이문영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뭐 있어요. 매일경제에서 쓴 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부산연에 관해서 부산연을 받들고 있다. 민족사학에서는 부산연을 받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혀 아니에요. 부산연이라는 사람도 이제 중국의 학자이기 때문에 중국 본의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역사 주장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진실을 캐는 거죠. 부산연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학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홍산문화를 얘기하는 소빙기도 보면은 오늘 엊그제 주장이 그거잖아요. 소빙기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동북공정 주장하는 사람이다. 근데 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소병기라는 사람을 얘기하냐. 그 사람이 얘기하는 홍산문화에 대해서 어떤 팩트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유물 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국 학자들의 몇몇 코멘트를 인용하니까 그걸 가지고 추종한다 이렇게 매도하는가 그런 프레임인 것 같네요. 오늘 맞는 얘기는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기보다는 그렇죠.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진실을 찾는 거 글을 쓸 때는 내가 원하는 글을 갖다 쓰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지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미친 그 각자의 이게? 주장에 따라서 그 맞는 근거와 그 여러 가지 뭐 학설 이런 것들을 대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만나서 상호 교감을 하면서 또 학문이 발전하는 거고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치는 거겠죠. 합리적이다 네. 하면 받아주는 네.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뭐 아예 대놓고 니들이 하는 거는 무조건 미친 짓이다. 역시나 하는 짓은 해버리니까. 뭐 변하지가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환단고기에서는 태호복기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이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 문헌에서는 동이족이다. 요 정도까지 이제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동이족의 네. 어떤 분이시다라고 네. 하는 것을 네. 이제 얘기하는 정도로 네. 보시면 있는 사실을 네. 여기에다가 태호복기 씨는 동이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을 섞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는 네. 이제 그 복기 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제. 이 동방을 갖다 이 풀 청자 써서 청을 써요. 네. 동쪽 색깔을 푸른색으로 하는데 그게 청이에요. 네. 풀청자 그다음에 동쪽의 제왕이다 청제 예, 그렇게 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복기 씨는 태극기의 원형을 그리신 태호복기 씨는 동이족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태호복기 씨 다큐가 있어요. 그 다큐를 한번 제가 쭉 봤는데 네. 다큐에 보면은 그 뭐 한 20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희 씨의 이제 경배를 하는 그 날이 있는데요. 3월달인가? 3월 사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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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그,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동이족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이족이다. 네. 알고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숭배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의 역대 제왕들이 거의 다 동이족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 이게 사망도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근데 오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오제를 누구로 볼 것이냐 이런 설이 있는데 사마천사기의 오제본기를 보시면은 그 다섯 명을 누구로 설정했냐면 황제헌원 그리고 전욱고양 제국고신 요인금 순인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황제헌원이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다섯 분을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이 다섯 명의 관계를 전부 다 혈통으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차남의 아들, 뭐 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황제헌원의 그 혈통으로 만들어 버리고 황제헌원이 화족의 이제 시조인 것처럼 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는 사망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이족이라는 게 많이 이제 뿌리로 숨어 들어가고 그 혈통을 바르게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큰일 났네 이제. 이제 그 저기 저 이문영이나 말이요 저 매국사학 쪽에서는 지금 태호복기 씨가 동이족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난리가 날 텐데 이 얘기 들으면 오제에 있는 그 황제호는 근데 제이님 그거 다 어떻게 외웠어요? 그 제국 뭐 아. 머리 너무 좋다. 이분들도 저희가 한번 네. 예, 다뤄야 되는 분들인데. 아 그래요? 예. 아유, 제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질문을 됐네. 중국은 이제 복희 씨가 인류를 위해서 한 게 열거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팔괘를 만든 거. 네. 네, 주역의 팔괘를 네. 만든 거. 그다음에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게 한. 그물. 아, 그물. 네, 네, 금이 네. 아니고 그물.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네. 시원찮습니다. 혼인 습속을 바꿨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이제 혼인하고 오는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대 중기까지도 우리나라 결혼 습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애를 낳고 나서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이 본집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복희 씨는 그걸 바꿔가지고 여자가 남자 집으로 이제 먼저 가게. 아 이것도 여성 인권 운동 하시는 분한테 또 욕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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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풍습이죠. 네. 그때는 이제 뭐 혈연 관계 가까운 근친혼이 있었는데 근친혼을 그 없애고 뭐 이제 조계혼을 갖다 권장하고 그래서 아버지 중심의 그러니까 북의 사회 같은 그러니까 목건 네. 사회였는데 그때 이 복희 씨가 북건 중심의 예, 아버지 북의 중심으로 이제 바꿨고 그 다음에
문자를 창시했는데 이때는 결승 문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결승. 그러니까 끈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그걸로 모양을 만들어요? 네? 끈을 묶어서 모양을 만들어요? 예,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잉카나 아즈테크 쪽도 그 망하기 전까지 그런 그 결승 문자를 사용한 적도 있고 우리나라 고대 한자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옛날에는 그렇게 썼었어요. 네. 결승 문자를. 그다음에 이제 뭐 악기를 만들고 현악기 우리가 이제 거문고라든가 그런 그 원형 그런 것도 만들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신 업적만 보더라도 태호의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태호라는 그럼, 네. 게 이 태호 복희씨 하는데 네. 요 이분의 그 정확한 그 출생과 또 이름이 뜻하는 바 태호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태호라는 거는 클 태자의 밝을 호자. 크게 밝다. 인류의 문명을 크게 여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호로 쓰셨고 성씨는 또 따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씨의 그런 기원이신데 이때부터 성을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집니다. 네. 근데 풍산에 살아서 뭐 풍씨를 쓰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혈통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를 잃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씨를 쓰셨던 거죠. 실제로는 배달국의 왕자시지만 사실 이제 중원 땅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는 나라를 열고 실제 나라를 그쪽에서 경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성을 썼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을 풍씨로 쓴 거는 또 그 의미가 있어요. 풍은 또 다른 걸로 뭐냐면은 풍이란 게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공간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바람이란 거는. 그래서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건 뭐가 있어요? 새. 풍은 곧 또 이 봉황을 뜻해요. 아. 그래서 그 복희 씨가 동이족의 상징이 뭐죠? 상징이 하나가 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새로서 관직을 삼기도 해요. 그래서 동이족이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성이 풍실함, 그러면 이 현대식으로 하면 풍복희입니까? 이름은 방아라고 되어 있네요. 방아라도 있고. 예, 방아 있고. 그러면 복희는 뭐예요? 그러면 복희는 칭호예요. 칭호. 네, 칭호. 이걸 그러니까. 물려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환인 환웅 이런 것처럼 관직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쓰기도 해요. 그냥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올해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대에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태호 복희 씨가 있었지만 그 태호 복희 뒤에 소호 씨가 또 있어요. 소호 금천 씨. 소호 금천 씨. 그러니까 태호보다는 못하지만 그 뒤를 뒤를 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호 씨다. 근데 내내 그 활동한 거는 똑같아요. 소호. 그렇죠. 태호 복희 씨의 가르침을 이제 그 지역의 후대에 이제 이 소호 씨가 다시 와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다 연결돼 있고. 태백일사 신시봉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태우의 환웅의 아들은 열둘이었는데 마지는 다이발 환웅이시오 막내는 태우이시니 복희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희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호를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네. 네. 중국에서는 이 복희 씨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활발합니까?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제야삭 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역 하시는 분들, 예, 역이라는 게 이제 주역, 그쪽 계통 하시는 분들이나 좀 공부하시지, 아니면 뭐지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나 좀 저거 하지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지난번에 예전에 중국 8-9년 전에 중국 갔을 때 복희 씨에 관한 책 상황고라는 거 두 권을 사왔는데 한 권에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더라고요. 상하고로 돼 있는데. 네. 물론 앞쪽만 좀 보다가 눈이 아파가지고. 다른 분이 한테 가운데 의미가 있죠. 네. 저기 좀, 연구 좀 해달라고 좀 빌려드리긴 했지만. 야, 이런 것들을 정말, 참, 정말, 아유, 그 세금을 주니 독도나 빼고. 정말 그러니까 한심합니다 정말. 제가. 사실 태호복희 씨는 삼국유사 제일 첫 편에 있는 기이편에도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예. 옛 성인들은 이런 분을 연구 안 하고 도대체 뭘 연구하는 거야 지금? 그걸 네. 그걸 기재기 하는 것도 짜증나. 지금 이 매국사학 쪽에서 보면은 네.
동의가 우리 민족이냐? 아, 우리 나, 민족이 나, 아니야. 헬스리도 하고 있다. 아, 분명히 이제 그렇게 또 이 반박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옛 성인들은 신성한 어떤 탄생설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삼국유사 이제 첫 기이편의 태오복희, 염제신농씨 이런 분들을 다 언급을 해요. 네.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삼국유사를 정통 역사서로 인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최대한 당연하죠. 살려서 교과서에도 싣고 심지어 뭐 이제 연구가 부족하다 싶으면 부록으로라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알고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형사가 저 어떤 단서 하나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찾아서 막 범인을 찾듯이 삼국유사에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 라고 하면서 중국사도 찾아보고 일본사도 찾아보고 뭐 세계사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이지. 연구비로 국민 세금 모아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 모아놨더니 자기들이 말이야 전문가니 뭐 교수니 뭐 학자니 따지면서 해놓은 게 뭐냐고 도대체. 그 어디 서대문인가 그 동북아 역사재단 건물 옆 건물에서 근무하시던 분을 만났거든요. 옆 건물에서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이 보인대요. 보이는데 저기는 역사하고 알고는 관계 없고, 네, 그분은 없고 그냥 보이니까 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지? 야 이거 중대한 증언이네. 증언을 이거 녹취해야 하셨어요? 뭐 녹음하셨어요? 네? 아 진짜 이제 만났던 분이니까 하셨어요. 야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 뭐 그런 거 어떻게 하십니까? 창문으로 다 보인대요. 나 진짜 나도 도열 받는다. 이런 얘기 어떻게 있었어. 놀았길래? 아 진짜 어떻게 놀았길래 말이야. 돌아댕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으면. 아이 짜증나. 복희 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중화민족의 뿌리의 한 부분을 이루는 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희 씨를 네, 네. 지금의 한족 그 다음에 동이족, 그 다음에 묘만, 묘만이라는 건 양자강 이남의 그 민족을 소수민족을 다 지칭하는 얘기예요. 이 3대 민족에 구성하고 있는 시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네. 중국에서는 자기들만의 그걸로.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중국의 완전 시조로 못 박은 거죠. 네네네. 아 정말 이게 이 역사라는 게 이제 큰 이렇게 넓은 시야로 봐야 돼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봐야 돼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거지. 제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청와대 쳐들어갔어요. 동북아 역사잖아. 해체하라고 빨리 문재인 대통령 면담 신청하고 제가. 요즘에는 청와대 앞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아니 너무 적폐청산 요구가 많으니까 내가 단편적인 일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사람들 이목 끌고 했을 텐데 이게 아니, 지금 그거 시급한 얘기인데 빨리 그러니까, 가요. 아 그래도 이번엔 손님 몰아주기. 이거 갔다 와서 다음 주에 이제 네. 아니 동북아 역사재단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거 해체해야겠죠. 해체를 해가지고 국민 세금을 다 토해내야 돼 이거는. 자, 뭐 조금 있다 뭐 이 박수님이 얘기할지 우리 제이님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 소수민족들도 뭐 태오복희 씨를 조상으로 여기는 봤던 경우 많아요. 네네. 그리고 그 같이 이제 태오복희 씨와 같이 나오는 게 그 여동생으로 여겨지는 여외 여와씨라고도 알려져 있고 여와 이제 두 가지로 발음하는데 네. 아, 어떤 분은 이제 여와씨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넘어가서 여화가 됐다. 네, 그 설은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언어적으로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여화 씨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신화에서는 창조 신으로도 나와 인간을 창조한 신으로도 나와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사람을 이 여화 씨가 거기도 7일 신화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잘 이제 아는데 그 풍속통이에 보면 일곱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 7일 신화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잘 빗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계속 빚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빚을 내니까 신들도 이게 귀찮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진흙탕에 가서 그 새끼를 저 잔쪽에 묶고 휘휘 돌린 거예요. 그냥 진흙이 우리에다 우리 줄넘기 돌리듯이. 네. 그러니까 이 진흙이 막 튀면서 이게 다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중국 신화에는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기독교 신화에도 그 진흙으로 혈구로 진흙을 사람을 만들었다. 네,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빚은 그 막 만든 저 줄을 돌려가지고 막 만든 인간은 이제 수준 낮은 인간이 되고
손으로 이제 정석과 비던 사람은 수준 높은 인간이 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공통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네. 갈수록 이 인류 문화에 그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네, 단지 현대자들은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꽤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뭐 정통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단시 그런 네, 사람 그렇게 네, 주장하고 네. 옛날 고대 가수로 공통적인 문화에 공격인 게 있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는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자, 이 복희씨에 대한 또 태극기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녹음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빨리 네. 복희 씨 출생 날씨 네. 네. 초반입니다. 출생 네. 출생도 네. 안 했으니까 복희 씨가 네. 어떻게 태어나셨냐? 네. 자 알려주시죠. 네, 그 복희 씨의 출생에 관해서 이제 환단고기에 보면 태백일사에 두 개의 문헌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밀기고 하나는 또 대변경입니다. 밀기와 대변경인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밀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희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직책을 대물림하셨다. 요거는 대변경하고 똑같습니다. 대변경에도 복희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관직을 맡으셨다. 그러니까 이 신시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한자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출자 신시예요. 출자. 출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출자, 우리 광개토 태양 비문에 태양, 보면 출자 북부요? 그렇죠. 어, 출자 북부요. 우리 저 그 추모왕이 출자 북부요. 북부에서 나셨다라고 네네. 하는 그걸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여기서 출자 신시다. 복희 씨가 바로 신시에서 출생을 하셔서 그리고 우사직책을 대물림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문헌에 뭐라고 나냐면 복희는 구이에서 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이 아홉 구이에 그 동의할 때 그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맞는데 아, 이 구이라고 하는 네. 것을 중국에서 어디 찾습니까? 뭐 구이산인가? 그런 저 중원에 있는 걸 이 구이가 어디냐를 아, 글자는 그 아홉 구의 그 동이 이자 맞는데 비슷한 음을 찾아가지고 지명을 찾으려고 찾은 한다. 찾은 게 아. 이제 구이산인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신 걸로 지금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뭐 구이라고 하는 것은 신시와 같은 거죠. 신시의 구이가 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신시에서 출생해서 우사직책을 대물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밀기에 보면 청구 낙랑을 지나 진 땅에 이주하여 수인 유소 씨와 함께 서쪽 땅에서 나라를 세우셨다. 이게 이제 서방 개척이거든요. 네. 동쪽에서 나오셔서 서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풍산에서 나뉘어 살면서 풍으로 성씨를 삼았다라고 해서 이제 성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성씨가 어떻게 8시족으로 나뉘어서 폐관 임기 포리사팽이라고 하는 8시족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로 이 밀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신룡의 변화를 관찰하여 궤도를 만드셨다. 뭐 8개겠죠. 8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신시시대의 개해를 고쳐 갑자로 첫머리를 삼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쓰는 게 육식갑자인데 그게 그 전에는 개해로부터 시작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갑자로 시작하는 걸 육식갑자라고 하니까 개해로 시작하는 건 육십개해. 육십개해였던 거를 육식갑자로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아마 제가 이제 단군세기를 보니까 5대 9일 단군 때 갑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또 된 것은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화시가 나오는데 여화시는 복희의 제도를 계승하셨다라고 해서 환단고기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 이제 여화시가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화시는 복희의 제도를 계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실은 복희 씨가 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 너무 많은 분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 고착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제도화하고 구체화하고 이거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걸 하려면 복희 씨 때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여화 씨가 계승을 해서 그 복희 씨가 만들어냈던 것을 체계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네. 복희 씨는 결국 신시에서 태어나셨다. 네. 네. 고객 씨. 이제 이 복희 씨가 우리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초나라 땅, 지금 현재 어디지? 장사면은,
중경 그 가까이죠. 장사 호나 호북성 그죠. 뭐 잘 뭐 그림이 안 그리신 것 같은데 위치가 네. 안 그러죠. 초나라 초나라 그러면 장기에 나오는 그 항우의 초.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양자강 중류 정도 장강 중류 그쪽 지역으로 상정하시면 되는데 그 초나라 그 무덤에서 백서라고 해가지고 비단에다가 글을 써서 나온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대웅포희라고 이 그런 글자가 나왔어요. 대웅포희 큰 대자 고뭉자 그다음에 포는 이제 그 우리가 복희를 포희라고도 해요. 아, 네네. 포희 씨. 네, 그렇죠. 웅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웅하면 고뭉자 쓰면 우리가 뭐 생각나요? 환웅. 아, 아니, 고뭉자. 웅족. 아. 웅족이 생각나죠. 아, 네. 고대로 갈수록 이 단어들이 이제 우리와 겹치는 그런 그 이 단어들이 많이 네네. 나와요. 아까 왜 환단고의 태백일사에서 복희 씨의 출생에 관해서 대변경을 인용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대변경에서는 복희 씨가 어디에서 돌아가셨냐 쉽게 말하면 이제 복희 씨의 능에 대해서도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 어대현 부산 남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이제 돌아가셨는지까지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여기에서 또 이제 출생지와 활동지를 완전히 조작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좀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밀기에도 그렇고 대변경도 그렇고 복희 씨는 신시에서 출생해서 우사 직책을 맡으셨다라는 건 공통적인 거잖아요. 아, 정말 무식을 티 내서 참 부끄럽지만 우사가 비 내리는 직책입니까? 자, 우리가 그 삼국유사에서 뭐라고 나오죠? 환웅 천왕께서 신씨를 여실 때 황국으로부터 떠나오실 때 세 신하가 나오죠? 우사, 운사, 풍백. 네네. 예? 이 우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이제 점을 치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네네. 천문을 보고 네. 그런 이제 인문적인 그런 문화를 담당하는 분이죠. 교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네. 저기 그러니까 천문과 이 점, 점치고 미래를 점치고 뭐 예측하고 그런 거. 네. 그리고 뭐 우사가 이제 그냥 직역을 하자면 비를 내려주는 그 비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내려주는 행복관이다. 법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관직인데요. 그때 당시 뭐라고 되냐면 뭐라고 문헌이 나오냐면 우사가 되어서 이양 육축야라고 나옵니다. 육축을 길렀다. 가축이죠. 아. 가축을 길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우사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주 업무는 뭐냐면은 천문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일기 기상 네. 미래를 예측하고 아니 기상 기상 변화 네. 이제 천문을 봐서 기상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거를 맡은 임무다 보니까 주 임무가 아 그래서 팔계를 만들어낼 수 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행정관이라는 건 부수적인 문제죠. 그거는. 네. 행법관. 옛날은 뭐냐면 고대로 갈수록 천문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게 거기 국가의 가장 중대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태오복희 씨와 태극기 얘기를 하면서 태오복희 씨께서 어디에서 나셨고 또 어떤 직책을 맡으셨는지까지 정말 긴 시간을 들여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신시에서 태어나서 산동성 어대연에 거기에 묻히셨다라고 했는데 네. 이 복희에 관해서 가장 앞선 기록이 제왕색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대요. 이것은 제왕세기는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최초의 삼황오제에 대한 역사서로 망실되어서 전하지 않는 책인데 이것을 아마 인용해서 중국 문헌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복희 씨는 구이에서 태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이에서 태어나 성기에서 자라고 어대연에 묻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왕세기도 보면 산동성 어대연에서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변경하고 일치하는 바예요. 대변경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어대연에 묻혔다라고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신시로 보면은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성기에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왕세계라는 것도 지금 이 네. 그 판본이 여러 개예요. 그 뭐 며칠 됐다 뭐 땅 속에서 뭐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 100% 일치되는 것
또 있지만 이제 중국 문헌 자체가 그 망실됐다 새로 그 묘를 통해 나타난 것들이 많은데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것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희 씨께서 태어나신 곳과 돌아가신 곳 모두를 중국 측에서 이제 조작을 했어요. 환단국이 내용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태어나셔서 신시죠. 신시에서 태어나셔서 지금의 그 산동성 어대현 부산 남쪽에 이제 복희 묘가 있다, 능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중국 저 중원 쪽에 그 서쪽 저 깊숙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얘기를 합니다. 네. 현재로는 감숙성 천수시인데요. 거기에 복희 사당을 실제로 지어놨어요. 크게 좋죠. 네. 네. 여기서는 이제 복희 씨께서 태어나신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희 씨께서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그것은 하남성 회양현이다. 거기서 도읍을 정하셨고 실제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 현재 중국에 가보면 여러 개의 복희 묘와 복희 사당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출생지와 돌아가신 곳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그 묘와 사당을 짓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음력 3월 18일이 되면 복희 씨를 기리는 행사를 하면서 중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들어가지고는 복희 씨 몸을 만지면 뭐 액땜을 한다. 네. 한 해가 길하다라고 해서 죄를 지내고는 손을 대고 출생지와 돌아가신 곳을 조작함으로써 화족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웃기는 짬뽕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원전은 동이족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후 때 이제 만들어진 문헌들은 지금의 그 주나라 발생 지역에 그쪽이 아까 우리 제이님이 얘기한 데가 천수시 그쪽이 감숙성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뭐 하나 또 이렇게 그 말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 모든 걸 다 꿰맞춰요. 네. 그 지역에다 별걸 그 얘기를 갖다 얘기 걸 다 만들어 놓는 거야. 네네. 네. 여기는 뭐 복희 씨가 태어난 자리고 여기는 뭐 복희 씨가 자란 거 뭐 자란 데고 뭐 여기는 복희 씨가 돌아가신 데고. 네. 그게 몰아놔요.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요새 말로 스토리텔링을 막 인위적으로 막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네. 자, 이 태호 복희 씨가 바로 이렇게 자기들의 뿌리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아까 그 태극기 그 8괘 중에 그 4괘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역학이라고 할 때 역의 창시자가 바로 태호 복희 씨입니다. 태호 복희 씨가 창시한 역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도와 8괘인데 이 하도와 8괘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기에 이 태호 복희 씨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것은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